여러분 뭐 하셨나요? 잠깐만 이거 너무 창피해가지고 공개를 안 하도록 할게요. 내가 매일 돈 바치던 스트리머가 채팅방에선 웹 이건 진짜 심연인데. 그냥 유튜브 구독해.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심심해서 자기 전에 카카오톡 채팅방 이렇게 막 둘러보다 보니까 세상 이상한 미친놈들이 모여있는 그런 채팅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첫 번째로 어떤 채팅방이냐면요, 거지방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게 진짜 컨셉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채팅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하려고 당장 10월 5일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해괴망측한 톡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그냥 재미로 좀 둘러보면은 될 것 같아. 저는 근데 이 방을 전혀 뭐 우스갯거리로 만들거나 그럴 의미로 탐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드립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드립을 보기 위해, 방송의 재미를 위해 보려는 것이지 비웃기 위해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채팅방의 채팅을 보면서 절대 웃을 생각이 없어요. 웃기지도 않고요. 전혀 웃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점 다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지사항 한번 읽어볼까? 저희 거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거지로운 일상 속 소소한 지출과 지출 내역에 대해 소통하고 반성하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지들을 위한 꿀팁 대방출 의미에서 개설한 방 님 취지가 너무 좋아요. 읽어볼게요. 거지 탈출님이 나갔습니다. 거지를 탈출하셔서 방을 나가셨나 보네요. 앞에 누가 버린 다이소 키보드 가져옴 마이너스 0은 다이소 지출 유도입니다. 다이소 지출 유도라서 한번 혼났네요. 이렇게 약간 자기가 지출한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채팅으로 남기고 너무 과소비했다 그러면은 운영자의 임의로 강제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이 졸려서 껌 600원, 공중화장실에서 세수 졸리실 때 물 마셔도 은근 잠 잘 깨요. 찬물이요. 찬물도 사야해서 빗물 마셔. 10점이면 들어온다겠네. 마이너스 5만원 게임 스킨 샀대요. 경고입니다. 안 살 수가 없음. 그래서 당신이 거지인 겁니다. 친구 생일 선물 얼마까지 괜찮나요? 츄파춥스 기프티콘을 추천을 해주셨네요. 굉장히 우애 좋은 모습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목말라요. 뭐 먹죠? 은행이나 도서관 가서 물 드세요. 몸이 아파요. 편도섬염 재발생함. 아프지 마세요. 돈 나가요. 웃어? 웃겨? 아니요 아니요, 저는 웃기지 않고 정말 존중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가 많아요. 다음 채팅방은 근데 이거는 약간 컨텐츠 때문에 들어와 있다기보단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어서 들어와 있던 채팅방인데요. 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채팅방에 참여해 있습니다. 뭐였지? 여기 보시면은요, 6월달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을 읽어볼게요. 방장님의 닉네임은 똥잘누기 협회장. 안녕하세요. 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똥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방입니다. 똥 기타 배설물 직접 촬영, 사진 영상은 절대 금지.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여러분 모닝 똥들 하셨나요? 내 카톡이 보이잖아. 이건 좀 그런데. 잠깐만 이거 너무 창피해가지고 공개를 안 하도록 할게요. 9월달 거부터 보도록. 아이고 어머 어머 잠깐만. 뭐가 방금 보였냐. 아 잠깐만 이게 자폭 컨텐츠가 아닌데 미치겠네. 내가 매일 돈 바치던 스트리머가 똥사모 채팅방에선 웹 이건 진짜 심연인데. 근데 재밌어 여기. 왜냐면 새끼 탐방 간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기에 소중한 일원이 되었구나. 아니야 탐방 간 거야. 컨텐츠를 위해서 잠시 채팅을 쳤던 것 뿐이에요. 똥을 좋아하는 게 컨셉이 아니었구나. 더 갔으면 베이식 나디가 까리가 깨진 게 맞다. 크크크크크크. 내가 채팅을 너무 많이 쳐서 이거 뭐 숨길 수가 없네. 미치겠네. 군이 저기야 진심이었구나. 잠에 뱉다가 눌러 앉은 케이스긴 한데 보통 얘기요. 주수 사건 얘기했어요?
아 있네요. 저기선 저게 자랑이요. 아 여기서는 진짜 근데 인정받는 얘기야. 여기 돈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서로 추천해주고 하면 좋잖아. 소심똥남 닉네임이 참 귀여운 것 같은데 소심똥남은 왜 닉네임을 소심똥남이라고 하심? 똥이 소심하게 나와서요. 정말 상상도 못한 답변이 나왔네요.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지? 6월 25일 방송 천재야. 화장실에서 이런 걸 기획하다니. 야 안 되겠다. 이거 더 이상 공개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나 또 뭐 떠든 거 있나? 어떻게 나? 아 진짜 안 되겠다. 야 진짜 너무 수위 높은 더러운 얘기 많아서 진짜 저의 그 이미지 이걸 찍어버렸네. 근데 그냥 싸는 얘기만 한 거 맞으시죠? 혹시 배변우 물로 내려 없애는 일 말고 다른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니시죠? 아니야 나 뭐 똥 얘기 말고는 안 했어. 똥 얘기하는 방에서 똥 얘기만 하지. 그래서 원래 계획은 똥을 좋아하는 거를 밝히려고 탐방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방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쳤던 채팅을 까먹고 탐방을 했는데 다 들통이 났네요. 이제 여기서는 행복하게 똥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에 굉장히 아쉬움이 좀 남고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조박조박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똥쟁이 새끼 아니 똥쟁이님. 아니 근데 아니 다른 똥방이 없어. 다른 똥방이 없고 똥방이 이거 하나야. 내가 다 검색해봤거든. 고민님 근데 컨텐츠를 위해서라기엔 56개월은 좀 긴 거 아닌가요? 아 오늘 정말 기획했던 컨텐츠가 이런 방향은 아니었고 그냥 세상에 진짜 별의별 채팅방이 다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였는데 의도와 다르게 이미지가 곱창이 났네요. 드립 아니고 진짜 자기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야 다 드립이야. 다 웃기려고 채팅 썼던 거야. 진짜야! 또 똑 새러 가냐?